날라농부입니다. 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. 동록, 삽이라고 그러죠, 삽이. 지금 여기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지금, 이렇게 돼 있죠. 그럴 거 아니니. 또 맛은 괜찮다는데, 삽이 끼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삽이 동록 끼는 거, 동록은 왜 끼는가, 예,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동록은 보통 5월달에 낍니다, 5월달에. 5월달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잘못하면은 바로 동록 낍니다. 5월달에, 꽃 지고 나서부터죠. 꽃 지고 나서부터 5월달에, 뭔가 하나를 좀 잘못했다.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것도 지금 삽이 낀 거죠. 이게 삽이라고, 동록이라고 그러죠. 저것도 삽이, 동록 낀 거고요. 예, 나무에 따라 틀립니다만은, 첫째는, 질소가 너무 많은 사과. 예, 질소가 너무 많아가지고, 이, 막, 줄기가 너무 쫙쫙 뻗은 사과들도 위험합니다, 첫째는. 예. 그 다음에는, 예, 5월달이죠. 5월달에 옵니다. 6월달부터는, 사비가 저릅니다. 근데 5월달에, 유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유제. 농약을 많이 하시는데, 그중에서 조심하셔야 돼요. 유제. 유제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, 구리가 들어간 수화제, 구리 수화제라고 그러죠. 예. 이 구리 수화제가, 들어감으로 해서 동록 끼입니다. 예. 요거만 챙기셔도, 도립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약을 뭐 하다 보면은 사과밭에 유제도 들어가고, 구리 수화제, 특히 이 화상병 예방 계통이 또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. 예. 보르도액도 들어가죠. 근데 다른 때는 상관없는데 5월 달에 이 보르도액이나 구리가 들어간 수화제, 구리가 들어간 수화제가 아마 화상병약에 의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. 그걸 하신 분들은 동록이 많이 낍니다. 예, 동록이 많이 끼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동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, 예, 동록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했는데 예방을 해야 되지 않냐? 그러면은 꽃이 지고 나서 열흘 안짝으로 꽃이 다 떨어졌죠. 열매가 맺히고 열흘 안짝으로 약하는 시기에 그때 약할 때 탄산칼슘을 드십시오. 탄산칼슘. 뭐 여태까지 탄산칼슘이 뭐냐면은 코팅해 주는 거예요. 좀 덮어주는 겁니다. 예, 덮어주는 건데 탄산칼슘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. 탄산칼슘이 뭐냐? 달걀을 현미식초에다가 달걀 껍질을 우려내면은 그런 형태가 탄산칼슘입니다. 예, 굴껍데기도 우려낼 수 있고요. 그게 이제 탄산칼슘이라고 그러는데 탄산칼슘을 좀 주시면은 동록이 좀 들어옵니다. 그래서 꽃지고 열흘 이내에 꼭 탄산칼슘을 한번 주십시오. 탄산칼슘을. 예. 탄산칼슘 종류는 아마 제가 옛날에 한번 올려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때 한번 탄산칼슘을 주시면은 동록이 도른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왜냐? 얘가 꽃 떨어지고 나서 5월 달에는 막 크는 시기예요. 막 얘가 큽니다. 막 크려고 하다 보니까 기공이 막 열리거든요. 이 유제 종류나 이 구리 수화제 종류가 여기 다 버리면은, 예, 화상병 약도, 구리 수화제가 많습니다. 예. 그게 여기 다 버리면 이 기공 속으로 이게 박혀가지고, 그래서 이게 동록이 많이 생깁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록 예방하기 위해서는, 꽃 지고 열흘 이내에 무조건 타삭하심을 뿌려줘라. 그러면은, 동록이 덜 낀다. 예. 거의 덜 낍니다. 예. 확실하게 덜 낍니다. 그리고, 유제 종류, 그 다음에 보르도액, 그 다음에, 구리 수화제를 5월 달에 조심해라. 5월에. 예, 5월만 지나가도 6월 달만 돼도 큰 문제 없습니다. 예. 5월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게이 구리 수화제다. 예. 그러면 동록이 덜 낍니다. 예, 동록. 동록, 안 끼게 하는 방법. 예. 오늘은,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